가정이 편안하다. 사업도 잘 되고 집도 편안해지고 또한 문서도 받고 기다리는 손자 손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복덩이가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절호의 찬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 개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네. 개띠의 성향은 어떤가요? 개띠요? 네. 여러분 우리 개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말로 짓는다. 네. 그죠? 네. 이 말 때문에 뻥뻥 부풀러 오른다. 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도 있고요. 네. 우리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기르는 개는 집게 사랑을 받는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개 중에서도 28살로 가볼까요? 네. 갑술생 개띠예요. 네. 친구로 인해서 아니면 동기간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아껴라.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 조금 미움을 받을 수가 있고 다툼이 생긴다. 말을 좀 아껴라. 그걸 좀 권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수생 40살 개띠로 갈게요. 올해는 평온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다니시는 분, 직장 상사나 또한 동료들한테 그냥 내가 한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앞에만 나서지 말아라. 앞을 나서지 마시고요. 또한 결혼을 존재로 했거나 또한 가정이 있으시는 분은 말다툼이 좀 있어요. 부부간에 하나가 아하마 하나가 어하만 다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나의 한 테프를 줄여라. 성격을. 다음에 경술생 개띠로 갈게요. 52살이에요. 와, 박수 한번 칠게요. 축하드립니다. 빵빠라빵. 대박이 들어왔어요. 이게 웬일이래. 진짜 중년의 운도 되고 말년의 운이 코앞에 왔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성공이 되고요. 무역하시는 분 때 아닌 무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나가시는 분 나갔다가 들어오시고요. 횡재수도 있어요. 또한 손자 하나 손녀 하나 예쁜 금동이 하나씩 업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업이 되고 또한 가정이 편안하다. 사업도 잘 되고 네. 집도 편안해지고 또한 문서도 받고 기다리는 손자 손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복덩이가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절호의 찬스. 네. 찬스. 예, 축하드려요. 그다음에 무술생 개띠로 가볼게요. 네. 우리 64살이에요. 어쩜 좋아요. 사고수가 먼저 들어오네요. 오른쪽 다리 기부수가 들어와요. 기부수 다리를 조심하시는데 이분들은 계단 특히 계단이 나와요. 계단 쪽으로 조심하시고 나무가 보여요. 농업하시는 분 가서 아무거나 자르지 마시고요. 또 나무 위에 많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건강이 첫째죠. 네, 무술생은 올해는 조금 쉬어가는 해라 그럴까요. 올해만 잘 고비만 넘기면은 이제 내년에 꽃 피고 새가 오는 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띠분들은 조금 2021년도는 앉은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해라. 그렇죠. 네. 그럼요. 그리고 또 나서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아,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화살이 온다. 그래서 그거를 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앉은 자리 그대로 있고 말을 좀 아껴라. 이 말 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와 꽃소녀가 개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상하네. 내가 개요. 개띠고 내가 개인데 왜 그럴까? 왜 경술생만 좋다 그러고 왜 다 나쁘다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말씀하실까? 의외예요. 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다 나쁘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조금 한 템포를 낮춰라. 그러면 남들이 다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의 상사, 친구, 가정에서도 말다툼 싸울 거를 내가 조심을 하면 그 싸움이 화가 불이 안 난다는 거. 올해만 잘 참고 가시면 내년에 대박 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